자,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제가 카트라이더를 하면서 나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병원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제가 카트라이더를 하면서 나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트라이더가 엄청나게 떡상중입니다. 인기가 엄청나요. PC방만 가봐도 카트라이더를 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2015년 12월 21일까지만 해도 카트라이더의 PC방 점유율은 13위였는데 현재는 8위까지 급상승한 상태입니다. 2004년에 오픈을 한 카트라이더가 요즘 왜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됐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자, 2018년 7월 5일 카트라이더에 새로운 트랙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도검 테마인데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바로 이 맵입니다. 딱 보시면 약간 무협지? 소림사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카트라이더 떡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2018년 8월 2일 X엔진이 출시가 됩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아무튼 X엔진의 출시로 넥슨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넥슨의 이미지가 돈승이라고 불릴 만큼 과금을 많이 시키는 게임 회사잖아요. 근데 X엔진의 출시로 X엔진보다 한 단계 낮은 엔진인 지우 엔진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캐시 주고 사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막 뿌려요, 막. 셰퍼 9, 황금 기사, 코튼 X, 멘티스 9, 뭐 그 밖에도 수많은 카트를 뿌리고 다닙니다. 돈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현질을 하지 않아도 카트라이더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개인 방송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카트라이더 BJ인 형독, 문호준, 김태칸 같은 카트라이더 스트리머분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십니다.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넥슨에서 이분들에게 상을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카트라이더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이분들 덕분이거든요. 특히 형독님의 활약이 크신데요. 미스타이어입니다! 유튜브나 트위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카트라이더의 다른 재미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트라이더의 복귀 유저나 신규 유저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었고, 개인 방송 특성상 한 스트리머가 어떤 컨텐츠로 성공을 하면 다른 스트리머들도 그것을 따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수준의 많은 스트리머들이 카트라이더를 플레이하게 되었고, 또 카트라이더 BJ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었죠.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10대, 20대의 카트라이더 유저 유입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카트라이더의 패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유저 유입이 더 잘 되게끔 해준 윤활유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진짜로 카트라이더가 떡상한 이유는 카트라이더 BJ, 유튜버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저의 대부분이 패치를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개인 방송을 보고 시작한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카트라이더를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개인 방송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쵸? 결론적으로 카트라이더의 패치와 개인 방송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카트라이더가 떡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상식의 백그라운드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